월성 원전의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민간 조사단을 구성해 지난 5개월 동안 정밀 조사를 벌였습니다. 조사 결과 월성 원전 1호기 주변에서 감마 핵종인 세슘-137이 토양과 물 시료에서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지난 3월 월성 원전 삼중수소 진상 규명을 위해 민간 조사 기구를 구성했는데 지난 5개월간의 조사 내용 일부가 언론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월성원전 1호기 사용 후 해결료 저장조 주변의 토양과 물 시료를 분석한 결과 토양에서는 감마핵종인 세슘-137이 그램당 최대 0.37베크렐 검출됐고 물에서는 세슘-137이 그램당 최대 0.14베크렐 검출됐습니다. 한수원은 지금껏 감마핵종이 검출된 적이 없고 이는 원전 구조물에 균열이 없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주장해왔는데 이번에 상반된 조사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토양 조사에서도 감마핵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감마핵종이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 물이 일로 나온다라는 이제 그 단서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실상 감마핵종은 이번에 처음 검출된 것이 아닙니다. 월성원전 4호기 사용 후 해결료 저장조 집수정에서 이미 2019년 이후 감마핵종이 7차례나 검출됐는데 한수원은 당시 균열과는 관련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에 대한 강한 의혹이 제기돼 왔습니다. 아마 균열이 있어서 지진 등으로 인한 균열이 있어서 그 사이로 감마핵종이 새나간 것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또 이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민간조사에서는 감마핵종과 함께 삼중수소 검출량도 리터당 최대 75만 6천 베크렐로 나타났습니다. 월성 원전 자체가 새고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삼중수소가 센거 자체도 문제지만 세시에 나왔다는 것은 이제 개통수가 바깥으로 빠져나왔다 이 얘기거든요. 저장류가 누설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현재 1차 조사 경과와 향후 계획을 정리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최종 결과는 추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수원은 현재 민간조사에 적극 협조 중이며 최종 결과에 따라 대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원안이 민간조사단의 조사는 아직 진행 중으로 이 보고서 내용을 최종 결과로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민간조사단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월성원전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민간조사에서 감마핵종인 세슘이 검출된 만큼 방사성 물질의 노출이 원전 시설물의 균열 때문인지 철저한 진상 규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